안 되겠어. 분가구 뭐고 다 필요 없어. 까딱하다가는 대일 싸이 만들거나 그 집 좋은 일 시키기 딱이야. 엄마, 그럼 어떡할 건데? 김 부장네라면 지금도 확 엎어져가지고 사족을 못 쓰는 판인데 따로 살아봐. 어? 처갓집 문주방이 닳도록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내 아들 뺏기고 김 부장네 사람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새벽에 들어와 살라 할 거야? 2층에서? 엄마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 괜찮아? 안녕하십니까. 호세, 너. 늘 백합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. 우리 어머니를 닮은 꽃. 아니야, 우리 어머니가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시죠? 어머, 이거 봐. 엄마, 숙지 마. 오빠, 이거 다. 어머니, 그동안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? 마음 푸시고 앞으로 더 화목하게 살아요. 저랑 새벽 씨한테 효도도 많이 받으시고. 그럼 전... 머리 나쁜 여자들이나 자기 아들 뺏기지. 내가 왜 뺏겨? 라라라라라라라. 예다님을 말이다. 어머니, 그 부분은... 생각해보니까 아까 네가 한 말 10분 이해가 되더구나. 엄마는 그저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면서 기분 좀 내고 싶었는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. 어머니. 그리고 네 한복 한 벌값 맞추려면 김 부장네 허리가 휠 텐데 그것도 내일 가서 환불하자. 네? 정말이에요? 고맙습니다, 어머니. 고맙긴. 그리고 너희들 분가 문제 말이다. 엄마는 새벽냥이 우리 가족이랑 좀 더 친해지고 우리 집안 가풍도 익히고 완전히 한 가족이다 싶을 때 살림을 내주고 싶은데. 예? 같이 살면서 내가 이끌고 가르치다 보면 새벽냥도 그동안 나한테 섭섭하고 서먹했던 것들 눈녹듯 사라질 테고. 안 그래? 어머니. 아니, 뭐? 같이 살자고? 내가 데리고 살면서 단단히 가르치려고요. 부모 없이 자란 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수준에 맞게 프리미엄급으로 개조시켜 놔야죠. 아, 예, 사모님. 해결 박사, 척척 박사, 조 박사입니다. 예, 예. 지금 막 마지막 7번째 후보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. 예,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. 이 중에 김새벽이 네가 있다 이거지? 기다려라. 내가 친부모님 만나게 해줄 테니. 벌써 짐 챙겨? 조금씩 해놔야 나중에 수월할 것 같아서요. 마음껏 지지고 볶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떨어지게 되다니. 근데 이건 뭐야? 아, 그거 제가 옛날에 미아로 발견됐을 때 신고 있었던 샌들이래요. 그래? 그럼 친부모님이 사줬던 거겠네. 잘 간직해야겠다. 애미야! 애미 안에 있냐? 자, 들어가세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그거. 아니, 사부님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와주시죠. 네. 아니, 의논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시고 왔지. 아유, 늦은 시간에 폐가 아닌지 모르겠네요. 다름이 아니라 산들바다 때문에 의논 좀 드릴까 하고 왔어요. 산들바다에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저 아시다시피 제가 저기 얼마 전에 무리하게 가게를 확장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아유, 배백 음식 만드는 공장장도 속을 썩이고요. 거기다가 배송까지 몇 번 펑크가 나더니 단골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지 뭐예요. 아, 그래서 지난번에 배송도 저희한테 부탁한 거군요. 네. 저, 그래서 말인데요. 저랑 동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. 동업이요? 동업.
방법이요? 자본은 제가 될 테니까요. 저 안사두는 또 폐백 음식을 좀 맡아 해주시고요. 바깥사두는 그 배송일을 맡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6대 4로 수익금을 나누면 좋을 듯 싶은데 어떠신지요? 6대 4요? 글쎄요. 워낙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. 아니, 사돈지간에 또 동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물론 그렇죠. 하지만 뭐든지 마음먹게 달린 거 아니겠어요. 지금 당장 뭐 대답을 해주십사 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. 연락을 주세요. 저 그럼 늦었으니까 좀. 아이고 아이고. 아 예. 알겠습니다. 아유, 차도 돌아가십시오. 네, 네. 안녕하십니까. 네가 좀 배우 좀 해드려라. 네. 괜찮겠어? 내가 보기엔 무리하는 것 같은데. 아니 이제 또 안 도와준다 그냥 콩시렁거렸더니 아니 왜 이렇게 또 튕기는 거야? 아니 사돈지간에 돈거리를 죽어도 안 한다던 사람이 동업을 한다니까 나 걱정돼서 그러지. 엄마 심사숙고 한 거야? 걱정하지 마. 아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손해봐가면서 네 시댁 뭐 팔 걷어붙이고 뭐 도와줄 일 있어? 다행이고. 뭐 근데 엄마 윤희는 좀 어때? 걔 아직도 지 아빠 찾으려는 것 같아? 글쎄다 아직에 내가 겉보기에는 전혀 내색이 없이 멀쩡하던데. 그래? 하, 다행이다. 네? 같이 살자고요? 이 넓은 집에 유리랑 우리 부부 달랑 사는 것도 볼상사납고 너도 같이 살면서 우리 집안 가풍도 체득하고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 근데 어머니, 회사는 계속 다니면 안 될까요? 뭐, 너는 이제부터 개인 김새벽이 아니야.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로아스의 안주인이라고. 많은 사람들이 네 언행 하나하나에 주목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해야지. 그리고 예단 예물 문제 말인데 언질 받았겠지만 우리한테 줄 건 신경 쓸 거 없다. 하지만 너는 내 외며느리니까 충분하게 해주고 싶어. 어머니. 줄 때 받아. 어머님께서 많이 풀어주신 것 같죠? 아, 다행이다. 자. 뭔데요? 호재 씨. 일찍 결혼한다고 돈 모아둔 것도 없을 텐데 뒀다가 결혼 준비하는 데 써요.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? 왜 못 받아요?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 새벽시 돈인데.